잔혹한 도시개발의 형태는 이제 서울에서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기억함으로써 저는 방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올해 안에 용산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후 과정이라든지 관계기관 또 유가족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또 관련 자료를 모아서 백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문서로서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종의 박물관의 형태로도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박물관이라는 걸 구상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일부로 하거나 아니면 독립된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서울시와 함께 또 학계라든지 종교계, 시민사회 등과 함께 참여하는 같이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회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도시재개발에 대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물론이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정말 사람이 사는 인간 중심의 이런 도시재생,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준비하고자 합니다.